어제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넉없이 팔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삼성전자 한 종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5,300억. 그러니까 이제 이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시가총액 비중대로 팔 때는 아, 이게 우리 시장 전체를 팔고 있구나. 이렇게 되게 그 보였었는데 어제는 SK 하이닉스는 한 390억 정도만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5,300억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일부러 지수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어제 하루만 가지고선 보기 어려운 얘기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동시만기가 뭔가 변곡이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매도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순매수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와 신한지주,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이런 종목들만 지금 이제 순매수가 있는데 대체로 뭐 100억대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ETF 쪽에 매매가 많이 몰려 있는데 삼성전자를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1,514억을 팔았네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하고 비슷하게 한 37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밖에 한국전력과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매도가 보입니다. 매수는 ETF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ETF만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움직임인데요. 코스닥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젠이 제일 위에 보여져요. 225억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 젠벡스도 106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순매수는 크게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아요. 기관 외국인들, 뭐,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려면 100억대의 매도는 있어야 될 텐데, 매수 매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우리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달리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매매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연내 때보다는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많은 순서대로 보면 한진칼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한진칼 64억 순매수. 그 사이에 이제 거래량 상위에는 계속 이름 올리고 있었는데 저기 키움증권 수익 상위권을 달리시는 분들의 매매는 좀안 들어왔던 종목이죠. 미코 들어와 있고요. 네페스와 KMW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다섯 종목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느 때하고 달리 순매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차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 제일 아래 것들부터 보면. 어제 밀렸군요. 밀리다 보니까 좀이 저점 매수 이런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KMW 일단 기대들은 있지만 이 차트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조종받을 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좀 이제 11선, 뭐 21선도 좀 아래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밀리니까 좀 사본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미코도 뭐이 네페스하고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좀 물렸을 것 같아요.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이 매매가 물타기가 아니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75억 정도 찍히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파킹해둔 그런 자금인지는 나중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살펴드렸고요.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보도록 하죠. 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 1등은 역시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ETF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CGN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어요. CGN. 어제는 또 올랐죠. 변동성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미코도,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놓고 보는데도, 지금 ETF를 제외하고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젠.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 있어요.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대금 상이면은 이 현대차보다도 더 많은 저기 그이 매매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시젠, 미코,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SK 바이오랜드도 보이는군요.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권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